연민? 군주란 모든 것을 가진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는 분이라 생각한 적이 있사옵니다. 허나 소녀, 곁에서 전할 모시며 깨달았습니다. 임금의 길이란 얼마나 외롭고 두려운 길인지를요. 해서 감히 날 불쌍히 여겼다. 이 말이냐? 상대를 가엽고 안쓰럽게 여기는 마음, 그것이 연모의 시작이 아닐런지요. 소녀, 전하께서 더는 고통스럽지 않으시길, 더는 마음 아픈 일이 없길 간절히 바라옵니다. 그래. 내 연모이든 연민이든 내 개의치 않으마. 허나 네 마음속에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자리 잡고 있다면 그 자가 누구이건 간에 나는 결코 용납치 않을 것이다. 전하, 세자 저하 듭시옵니다. 글라하라. 아바마마, 소자를 찾으셨사옵니까? 듣자하니 내가 여진족으로부터 백마를 선물로 받았다지. 여진족이 나는 죽이려 하더니만 세자 내겐 호의적인 모해로구나. 아바마마, 소자가 그 백마를 받았음 맞사온데 그것을 보낸 자가 누군지는 확실치 않사옵니다. 내 곰곰이 생각해보니 내 말이 영 틀린 것은 아니더구나. 나날이 강해지는 여진족이니 일부러 그들과 척을 질 필요는 없겠지. 내 도성에 와 있는 여진족들을 직접 만나봐야겠다. 아바마마, 진정이시옵니까? 단, 그들도 내게 성의를 보여야 할 것이다. 골에 들어와 있는 모든 첩자들이 내 앞에 본 모습을 드러내도록 하라. 또한 오랫동안 폐쇄되었던 북평관을 열 것이니 그곳으로 모두 오라 하라. 예, 아바마마, 그리 전달토록 하겠사옵니다. 네, 또다시 자객이 강령전으로 난입하는 꼴은 보고 싶지 않다. 내 가위를 두고 죽을 순 없지 않느냐. 예, 아바마마.